쌀 방송 영상 미디어 캠페인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쇼스타파 박진영 김혜민입니다. 반갑습니다. 기회를 정말 잘 활용해서 사람들의 꿈을 한번 여기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그것을 어떻게 시작해서 끝 마무리까지 할 수 있는가 하는 구성 이것은 굉장히 귀중한 분야. 이제 방송을 하면 할수록 카메라 앞에서 늘 웃으면서 늘 시청자들에게 친근하고 호감 있는 모습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늘 밝은 입장이 되시나?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하거든요. 잘해야 되겠다 하면은 몸이 힘이 있는 거예요. 84%로 세계에서 가장 높았다고 밝혔습니다. 아 잘했습니다. 예. 요정 풀면은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. 그 정도면 목소리도 되게 좋고 읽는 것도 되게 잘 읽어서 야 원래 이거 이렇게 하는 건데 이 말 싫어합니다 저. 원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없어요. 말도 있잖아요. 계속 바뀌는 거예요. 학생들이 다들 정말 열의에 넘치고 그리고 자신감도 있고 관심도 많은 친구들이어서 제가 강의하는 내내 정말 흐뭇했습니다. 앞으로도 이런 캠프가 계속 이어지길 바라고요. 기회가 되면 저도 또 자리에서 좋은 시간 마련해보고 싶습니다. 여러분 반가웠습니다. 컨셉은 그러나 겨울에 살 경우에는 예를 들어 눈꽃 클렌징 어때요? 되게 깨끗한 느낌 들잖아요. 심이라는 게 있어요. 방송 심이 우리 다 있잖아요. 또 약간 트고 발라지는 것은 약간 의약품을 요인하게 할 수 있어서 이게 가장 저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아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게 맞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왔는데요. 저한테 맞는다는 생각을 했고요. 그리고 되게 자신감이 생겨서 뭐든 할 때 자신 있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멀리서 올라왔는데 다음에 또 기회가 있다면 아무리 멀어도 또 한 번 오고 싶은 네, 그런 캠프였던 것 같습니다. 굉장히 좋은 강사분들 많이 와주셔서 좋은 말씀 많이 듣고 그리고 지금 재학생분들이 많이 도움을 주셔서 훨씬 더 편하고 더 즐겁게 캠프에 임할 수 있었고 네, 다음에 더 좋은 프로그램 부탁드리고 멘토링 정말 감사했습니다.